너 오늘도 집에 있을 거야? 어. 만월이네 호텔도 안 가? 복직될 거라고 계속 찾아가더니. 정리하지 못한 게 있어서 이 상태로는 거기 가서 다른 손님들을 제대로 못 볼 것 같아. 이 어려운 책을 다 읽고 나면 답이 나오나? 자신의 존재와 함께했던 시간 전부를 부정당한 아이를 위로하는 법. 숨겨왔던 비밀이 까발려졌을까 걱정돼? 걱정 마. 당신의 아이가 그걸 바라지 않으니까. 그 아이가 슬퍼해. 난 위로를 하고 싶고 당신이 필요해. 당신을 나의 호텔로 모시고 가죠. 복직 델루나로 와. 4호선 타고. 네가 꼭 보내드려야 할 손님이 기다려. 보내드려야 할 손님. 지배님, 복직을 축하드립니다. 다시 명동으로 돌아왔네요. 저는 여기가 훨씬 좋아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벌 사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 귀신 호텔로 다시 돌아왔구려. 자네가 야망이 없어. 사장님한테는 구천성 씨가 필요합니다. 야망 있는 남자 인기 없어요. 시대를 몰라. 그리고 왔구려 그 말투 고치라 그랬죠? 네. 나 말투 많이 고쳤는걸요? 네? 아 잘나 참.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. 와줘서 고마워요. 책 속에 있던 사진들은 제가 가지고 있어도 되겠습니까? 그렇게 해줄래요? 내가 너무 미안해요. 서글퍼지는 마음이라 눈물이
불쌍해 하루 또 하루 지나가면 더 멀어질까 봐 이렇게 또 불안한 마음만 날 떠나가지 말아요 가슴속으로 그댈 향해 안녕히 가십시오 어머니 돌아가시면